여기도 코르도바 지역인데요. 저쪽 이쪽으로 보면 솔레아 리조트가 있고 이쪽 왼쪽으로는 이제 피샤인 이런 플랜테이션 베이 그쪽 가는 중간에 예전에 한참 오픈을 했었는데 팬데믹 기간 동안 닫은 곳이 있어요. 이제 미라클 여기는 저녁이면은 푸드코트로 이용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저녁이면 또 여기가 반짝반짝 환합니다. 솔레아 이용하시는 분들 여기 뭐지 하고 지나갔던 기억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세부디디가 여기 오픈했는데 안 했대? 응. 태풍 때문에 다 날라갔대요. 아. 그래서 이 안에는 오픈을 한 게 아니고 요 밖에만 이 푸드코트만 지금 해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 리뷰가 나와 있었거든요. 내가 요거를 오늘 쑥 훑으려고 중간에 리뷰나 이런 거 사진도 다 비교를 하면서 봤는데 여기가 근래에 올린 리뷰가 있는 거예요. 저희도 그래서 와본 거거든요. 깜짝 놀라서 안 열린 걸로 알고 있는데 안에 열었나? 그렇다면 가까이 와서 구경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이 허와 실이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오픈을 안 한 거죠. 안 한 걸로. 네, 이 미라클 아트는. 네, 그래서 여기 오실 분들은 저녁에 그냥 푸드코트로 와보시는 거. 그 이렇게 정도로. 항상 현실만 전달하는 세부맘 팁입니다. 구독, 좋아요. 오늘 왜 그러십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장소로 또 가볼까요? 예. 필리핀 관광지의 이 바가지. 여기 전에 우리가 영상을 찍느냐고 왔을 때 평일에 주차비가 무료였거든요. 근데 지금 세부데디가 차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100페소래요 주차비가. 보통 백화점이든 어디든 주차비 보통 한 20페소 25페소 비싸야 한 30페소 하는데 자 여기가 이름이 마리곤돈 비치입니다. 현지 필리핀 사람들 같은 경우 많이 놀러 오는데 비치라고 해서 다 같은 비치가 아니에요. 이렇게 방갈로가 있는데 여기 사실상 좀 위생적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방갈로에 바베큐를 해 먹거나 수영하다 좀 앉으려고 했는데 보다시피 비치라는 이미지보다는 선착장이라는 게 더 맞죠? 아, 저기 우리 아이들 보이죠? 저희 우리 집 헬퍼가 여기 조개 주스러 주말이면 나오는 장소이기도 한 이곳. 비치라기보다는 선착장. 그리고 필리핀 사람들이 여기 와서 고기 구워 먹고 가족 나들이 장소라고 생각하면 돼요. 수영보다는 이런데 와서 호핑하겠냐 해서 호핑하게 되면은요 여러분들이 받는 가격은 금액은 딱 배 금액입니다. 배 거기에서 이제 스노클링 하려고 쓰는 가글이라든가 기타 뭐 섬 방문비 환경 보호비 이런 거는 계속적으로 추가가 되니까 그 금액만 듣고 호핑을 가시면은 큰일 난다는 거. 마리곤돈 비치가 거의 선착장이다라는 거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아이, 얼른 이 자리는 짧게 마무리하고 저는 이제 또 세부데리한테 가야죠.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우리 사랑의 배터리. 지금 우리가 가는 데가 톤고 비치라는 곳인데 검색상으로 봤을 때는 저도 좀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살짝 들었던 곳인데 근데 이게 켜야 됩니다. 가는 길이 쉽지 않겠는데 이거? 찾으시는 여기 분들. 트라이시클 타고 가시는 분들은 우리 어디 끌려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그런 장소. 저거 봐 저기 뭐 완전히 여기 뭐 태풍에 이게 아마 박살이 난 것 같은데? 태풍에? 어. 그리고 지금 태풍 온 지가 벌써 2년 가까이 되나? 근데 아직까지도 저렇게 됐다고요? 야 여기가 뭐야 여기 그냥 막다른 데인데? 아 예, 잠깐만 우회전 오른쪽 전체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톰고비치 또? 마크 아덜사이드? 산? 아덜사이드 봐? 이렇게 거기 리조트인데? 거기 리조트인데? 라군디? 어디 가요? 통고비치. 통고비치 저기요. 리조트? 드라곤 다이브? 예. 빠빠송낭 드라곤 다이브? 그러면 엔트런스 피가 있겠는데? 엔트런스 피 100대 피소. 이치? 오케이. 서영하고? 체킹. 체킹. 한국말 잘해요? 조금해요. 아버 또 아일랜드 설. 나중에요. 우리 이게 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찍으려고 하는 거라 여기서는 안 찍어지나? 이 통고비치는 그러면 리조트에서
엔트런스 비를 내고서는 해변을 이용하는. 아니 여기 다이빙 샵 쪽으로 가려는데. 아 그렇게 오래 사시고도 필리핀 사람들이 안내하는 거를 아 믿냐고요? 응. 일단은 믿어야지. 왜냐면 아까 그 다이빙 샵 같은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다이빙 샵 쪽 방향 아니냐 이거를 그렇게 알아들은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길을 헤매는 좋은 본보기를 찍고 있어요. 가까운 거리인데 지금 오른쪽 갔다 왼쪽 갔다. 여기 드라곤 다이브 근데 여기 태극기가 있는 거 보니까 한국 사람 같은데. 네. 이게 동고 비치? 동고 비치. 아, walk? Now, they visited during typhoon. 아. But they have a ship, CNC and Dragunji and now Norintal. Before, one dive, 10 years contract there, 25 but, years contract. But we can check inside. Oh. We park here? Here. Me also, Filipino major. But 아, 필리핀어 가이드? 어, 필리핀어 only, just only, local only. 아, local only. 아, 여기 현지 오카, 사람들 현지 가이드. 아, 우리한테 좀 더 좋은 길을 보여주네. 아, 그러네. 아이. Now, only Korean, Mr. Wang. 아, 필리핀어, 필리핀어 wife, lawyer. 아. Lawyer? 어, lawyer. 아니, no. Nice view. 어, 그래. 날루수완. 뷰는 멋있다. 루동안. 아, 여기가 날루수완하고 가깝네. 어. 동안. But the best is you can nice all view here in Mactan. Small like this. And then all like this and making video. Oh, 30 minutes, one hour. No, it's okay. Very cheap only. only 500 all. 아, 아, 여기가 그 전에 막 지나가면서 이게 뭐지 했던 데가 여기네. 마리바고. 이게 리조트잖아, 리조트. 리조트. Oh. What resort this one? Blue Reef. Blue Reef. Oh. I don't want ocean Filipino swimming. Ah. Small bangga and we make video like this. 이거 타고 빨리 영상 찍으라고. Not in the island, only here in Mactan. Video. 아, 여기 이렇게. Oh, and then ride and then video. How long time? 30 minutes, 1 hour. 30 minutes, 1 hour. And then come back here. 500? Oh, 500. How many person? 2. I don't know. 아니, 이거 타래잖아. 아니, 내 얘기는 그거지. Nice video, sir. Nice video, sure. Oh, no. If someone come here, ask you, just tour. Huh? Oh, and then you can make money after all, because you make video, all that one. Plantation Bay. 아니, 얼마? How much? If one bank. If the guests come here, 6%, ask you. 2,500 only. 아, 2,500? 그럼 또 금액이 달라지네. Only one island. Only one island? But three island, 3,500. 아, 3,500. 술파, 가화간, 올양고. But Talusuan, very far, 4,500. 여기 다이빙 교육을 하고 계시는 거 보니까 다이빙을... Recently, since diving, almost 22 years already. 나도 좀 얘기 좀 했으면 좋겠어, 이 아저씨. 다이빙 교육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 다이빙 샵을 아실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이미 교육을 하고 계시니까. 아,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안내해 드리려고 하는 여기는 여러분들이 수영을 하려고 오시면은 수영이 안 된다. 수영을 하고 싶으면 리조트를 통해서 비용을 지불하고 수영을 해야 되는데 그럴 만한 가치는 없다. 근데 왜 비치라고 여기가 써 있지? 여기 바다와 닿는 곳은 다 비치라고 이름이. 이게 비치야? 이게 다 돌인데?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걸 보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비치라고 해서 후 신홍 테이크 아웃 this one 신홍. 필리핀어 before very long time and then going to Nalusun Island reclaim. 아, this one? Reclaim. And then every day. Every day? Oh. And then white and sand. Then, Shinong. Already, but not maybe finish this one year. Ah, 1 year. Shinong lalagay ng white sand dito. Filipino also? Oh, yeah. We can take white sand in Pandanon and Kahogan. Ah, and dito? Oh. 저쪽에서 반도를 오래 갖고 와서 여기다 이거는 난로수안으로 다 보내고 뭐 저쪽에서 이제 화이트 샌드 갖고 와서 여기다가 이제 꾸밀 거라고. 원래 태풍 때 여기에 있는 모래들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비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좀 이제 크다 하는 리조트들은 다시
모래를 공수해서 깔았고 그렇지 않은 이런 곳은 깔지를 못하고 있는 지금 모습을 보고 계신 거예요. 깊을 이건 But this one already Korean 25 years contract here. 아, this one. But you can make business here. Come here inside. And then go to office. This is the office of Nalusuan. 아농 비즈니스도 해야 돼 또. 다이빙 샵? 다이빙 샵, 젯스키, 레스토랑 오케이. 레스토랑? 응. 오, 레스토랑도 여기서 하래. 수비니어 아이템. 수비니어 아이템 올서. 어. 어, 오케이. 아, 러스 갓. 수트 포 스위밍. 코리안 푸드. 요 메이크 유어 라이 샵 히어. 근데 아꾸는 월랑 빼라인데? 아꾸 월랑 빼라. 아빠 아꼬 브린 프렌? 오, 이봐, 미팅 나이스. 아, 지금? 오, 올 날루수완. 오, 브린. 오, 미팅 샵. 수비니어 아이템. 와, 그렇죠. 야, 이 친구, 이 가이드분한테는 여기 지역이 아까운 현실인 거라. 바로 저쪽으로 갈 수 있는 지역인데 태풍이 이렇게 돼버려서 지금 막 보니까 막 비즈니스 사업에 대한 것도 막 안내를 해드리고 식당부터 다 할 수 있대. 땡큐. 어쨌든 교 아 이 아저씨 우리 팁 좀. 어, 그래. 땡큐. 땡큐. 땡큐 꾸야. 저게 쌍이야 쌍. 쌍. 이게 쌍. 어, 어디다가 오. 팔러 가나? 여기서 잡은 것 같은데 물이. 꾸야. 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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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파나? Are you selling 쌍? 쌍 selling. 빌라. 25 per kilo? 125? 아, 원 피스 25? 어, 근데 어디다 팔러 가나 보다. 목적지가 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아저씨네. 난 꾸야한 줄 알았더니. 땡큐! 어떻게 땅 좀... 땅 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 오늘 여기가 마지막 코스가 될 것 같아요. 사실상 그때는 아우 개울에서 애들이 수영을 하네? 이렇게 느끼는 장소였는데 여기 아직도 편말이 남아있어요. 아. 부하위 케이브. 이 이름으로 검색이 아니라 지금 구글에는 네. 파우드 다코라고 해서 파우드 다코 이름 사진을 보면은 아이들이 반동굴 같은 데서 사진을 찍은 이런 게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없어졌어요. 없어져서 이름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또 이거 보고 혹해서 또 들어가는 길 없을까 찾아 헤매는 분들이 계실까봐 네. 여기도 저희가 마지막 코스로 넣었어요. 여기가 제이파크가 하고 가까우니까 네. 아, 호기를 또 검색해서 여기 또 와볼까 그렇죠. 하고 그렇죠. 한번 제가 갔다 올게요. 아 저거네.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나는 키가 작아서 아, 저거야 저거 저거 저기 보여. 아, 아 저거 아, 예전 것도 그렇고 저기는 썩은 물이라고 봐야 돼요. 이젠 썩었지 이거 안 되지. 아, 옛날에도 그랬어. 꼬마들이 노는데 나는 지나갈 때 왜 개천물에서 노나 그랬거든. 아, 길이라서 조금 시끄럽습니다. 그래도 오늘 담은 정보로 헛걸음을 하거나 아니면 너무 많은 기대를 하셨다가는 안 됩니다 라는 장소 허와실 해서 담아봤습니다.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세부 찾길에서 세부맘이었습니다. 어, 나 그래도 갑자기 저기 보니까 막 뛰어들고 싶은데? 아니 아까 아저씨가 저쪽에서 쉬 하는 거 봤어. 절대 뛰어들면 안 돼요.